자, 바깥돌기 대회전.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면서 득점.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또 레펜 선수, 벨기에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로서, 자, 얇게 바깥 돌리기 한번 간다면은 또옆 돌려치기나 바깥 돌리기 또 한번 갈수 있어요. 예. 선택을 많은 두께를 선택했는데, 바깥 돌리기로 성공합니다. 네, 무료합니다. 계속해서 바깥 돌리기. 좋죠? 예, 네. 3연속 득점. 오늘 강동궁 선수는 초반에 복식 또 단식 올라왔지만 모두 패하고 말았고요. 오늘 강동 선수의 이 어깨가 한 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거워요. 예. 자, 결국 이제 라펜스와 고상훈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야만 하는 SK 렌터카인데 그렇죠. 레펜스가 현재 출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3연속 득점. 야, 빗겨치기를 깔끔하게 성공을 시키는군요. 네. 야, 두께 조절 보세요. 완벽한 예. 두께 설정. 자, 그만큼 얇은 두께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음 배치 또한 나쁘지 않아요. 예. 살짝 밀릴 수 있는 지금 내 수구의 위치예요. 과감함이 꼭 필요합니다. 바깥 돌리기. 키스가 피했고, 그 자, 사이로 들어가는군요. 당구 정말. 야, 이거 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어떻게 이렇게 득점이 이어질까요? 사이사이로 공두 개가 일접고와 내 수구가 완벽하게 모든 걸 피해 갔어요, 지금. 그 레일 타고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기차 레일이 자. 지나가듯이. 야,